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서 판단을 받자고 호소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자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님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국제법정에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망언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무법 행세를 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오른 할머니는 입장문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울먹이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들한테 가서 저 하늘나라 가서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내일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 경험에 증언할 예정입니다. 내일 세미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현지 학생들이 마련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